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오늘은 뒤에 쪽에 있는데 지금 작업이 끝나고요. 택배도 끝나고 해서 한번 뒤에 우리 뒤에 있는 숙선 옹주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불은 다 껐고요. 자. 자, 여기 바로 뒷마당이거든요. 이렇게 숙선 옹주능이 펼쳐져 있어요. 아, 햇살이 참 좋습니다. 벌써 완전 가을이죠. 숙선 옹주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면 놓고 이쪽 우리 중랑구 쪽에는 숙선 옹주로라고 아주 도로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선빈 안시묘 석등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숙선 옹주 숙선 옹주 안시의 지묘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택배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와서 한번 집 뒤에 가서 한번 스트리밍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차. 자, 절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참가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네요. 네, 안착했고요. 석등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아, 가을날이 너무 좋네요. 어디 먼데 놀러는 가지 못해도 그냥 이런 모습대로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스팀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찾아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없고 급작스럽게 맞이하는 스트리밍이라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좀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선 옹주는 정조, 정조 왕의 후궁, 그러니까 숙선이 이제 그 후궁의 딸인데 안빈 박씨라고 하시네요. 그분의 이제 속씨 저기 차녀이신가 봐요. 첫째는 이제 순조. 순조가 11살 때 아마 즉위를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차녀로서는 이제 12살 때 이제 홍석주라고 하시는 분의 그로 이제 갔다고 시집을 하가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홍석주라고 하면 홍현주, 홍석주라는 분이 이제 우이정을 지내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 아우, 동생분이 이제 그 부마로 저기 그 숙선 옹주의 그 신랑으로 아마 채택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순조께서는 늘
이제 그 이 그 이복 동생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좋아서 이제 그 시집을 가고 났는데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자주 들렀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또 참 좋은 공부도 하게 됐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이런 거 한번 또 좀 해보겠습니까? 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 개발에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한 가운데 이런 곳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인데, 정말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숙선옹주가 이제 그 왕가에서는 이제 보기 드물게 문학의 소질이 있으셨다고 하죠. 그 분의 그 시가 이제 어렴풋이 있는데요. 그 분의 시는 이제 나이 36이 됐을 때 이제 지었던 시라고 해요. 이제 나이 36이 돼서 그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잃고 났는데 유일하게 어머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같이 어머님까지 잃어버려서 폴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공장 뒤편에 있는 숙선 옹주 묘에 와서 잠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둘리님 폴리님 네. 그래 이제 그 분께서 이렇게 이제 순조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사랑했던 그 숙선 옹주라고 하죠. 이제 첫 번째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공주인데 아마 서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뻥튀기 장사 검색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래요. 뻥튀기 장사 제가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웬만하면 뻥튀기 장사 하세요 라고 권할 텐데 그럴만한 사정이 못 되고 그래서 뭐 유독히 뭐 광고성은 좀 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좀 더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뻥튀기 장사 그 아무나 하나 라고 설정을 해놨었는데 참 쉽지를 않네요. 정말 쉽지를 않아요. 뻥튀기 장사 노점도 그렇고 매장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꼭 하십시오 라고 권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잘 하세요. 정말 아직까지도 이 뻥튀기 장사에 대한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나요? 이번에 지금 제가 같이 손잡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6년 차로 이렇게 하고 있는 팀인데 정말 새롭게 여지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멋진 이야기 옷장님 정숙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9일 날 네, 10월 9일 날 공휴일이잖아요. 오늘은 택배가 없는 날이어서 이제 일찌감치 좀 끝내고 우리 가게 뒤쪽에 숙선 옹주 묘에 나와서 신선한 가을 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괜찮게 보이시나요? 조명이 괜찮아요? 네네. 그러게요. 이거 뭐 자연 조명이 최고 좋은 거라면서요. 네. 이쪽 뒤에는 지금 이제 봉화산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봉화를 올리던 그런 산이래요. 예. 여긴 중랑구 묵동에 있는 숙선 옹주묘입니다. 우리 공장은 이쪽 뒤에. 지금 화면을 바꿔보면 이쪽입니다. 여기 1층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더 좋겠구나.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눌러. 네, 여기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1층이고 지금 주차장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네. 오늘 정숙이님은 오늘 출근하셨죠? 오늘 일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오늘 매장 열으셨어요? 매장 열으셨어요? 아, 왜, 와, 걸어가고 계세요? 네.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정숙이님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서, 여기 석등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지, 좋죠? 그러시구나. 매장 휴무가 없으시죠? 일요일 날도 또 좀 장사 좀 더 바쁘실 테고요. 걸어가시는데 또 이거 보시느라고 한눈 팔면 어떡해. 요즘 아주 급성장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좀 아주 많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저도 한번 올려볼까. 그리고 주 3회는 한번 올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조금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지금 140명 4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45 45분인가 지금 됐어요. 주 3회는 아마 업로드를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콘텐츠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어지간히 멘탈이 강하다라고 내 스스로 많이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뭘 후회스러워요. 여지까지 하신 건데 얼마나 좋으세요. 또 운명이다 생각하고. 저도 사실 맞아요. 뻥튀기 장사. 이건 뭐 정말 아무나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돼가지고 만약에 또 놀고 앉아있으면 뭘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아마 아유 조금만 하다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속 아마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는 날까지는. 정숙이님은 이제 뭐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유튜브만 해도 이제 수입 가지고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실걸요. 아, 그러세요. 댓글 못 달죠.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고 또 위험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장사 좀 많이 하시고 늘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남다르셔서. 아, 감사합니다. 메모를 만들어서 이분의 이제 그 숙선 옹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어떻게 그 안 좀 짧아가지고 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네요. 이분의 시가 하나 있어서 그걸 하나 준비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고 늘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장사하면서도 계산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실책도 받고 그러는 거죠. 내 실수를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하면서 뭐 실수해도 할 수 없다. 실수해도 오케이 하니까 또 이런 스트리밍도 하는 거지. 좋게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한다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늘고 더 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는 저 이제
묵동 파출소 건너편에 보이죠? 네, 여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잣나무, 참나무 이렇게 등도 아열이 되어 있고요. 저쪽 뒤쪽으로 하여간에 우리 저 정숙이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채널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보기 좋으면 좋습니다. 저도 저기 한번 좀 들러서 좀 한번 좀 많이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이님. 네.